안녕하세요, 소리예요. 오늘은 요청이 엄청 많았던 머리 볼륨 살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번에도 옛날에 찍었었는데 좀 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어요. 우선 처음에 머리 말릴 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머리 말릴 때 그냥 이렇게 말리면 안 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말려서 볼륨을 먼저 전체적으로 주는 게 중요해요. 머리 말리는 것부터 중요하고, 저는 약간 고데기 할때 이마가 이렇게 막 까져 보이는 게 싫어서 마지막에는 앞머리를 이렇게 좀 내려주고 드라이기를 해주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야 되나?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려주고 있어요. 말리는 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신 웨이브를 해볼게요. 평소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링. 먼저 가르마는 그냥 자연스럽게 5대5를 타주고, 전체적으로 머리를 빗어줄 거예요. 이렇게 빗어주고, 제가 오늘 사용한 고데기는 보다나 36mm. 온도는 저는 160도에 놓고 하는 편이에요. 먼저 머리를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잡아줄게요. 저는 머리를 진짜 대충 하는 편이에요. 엄청 신경 써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세하게 했던 거는 처음 브이로그에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말고, 빼고, 말고, 빼고. 원래 이렇게 편하게 하는 머리가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웨이브를 잡아주고, 모양은 나중에 잡아줄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언니는 왜 오늘 비 왔는데 머리 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막 밤인데도 맨날 저녁에 나방할 때왜 아직까지 머리 볼륨이 그렇게 살아있냐고 많이 막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죠. 촬영 때문에 샵을 다니니까 그런 꿀팁들만 제가 다 알려줄게요. 근데 보다나 36mm보다 이것보다 한 사이즈 큰게 있더라고요. 그게 더 붉은 웨이브 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웨이브를 줬어요. 엄청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 이 롤빗을 사용해서 머리 볼륨을 줄 거예요. 이 정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빗을 넣고, 드라이기는 저는 다이슨 드라이기를 사용해요. 소리에 놀라지 말고. 이렇게 열을 좀준 다음에 5초 있다가 빼내요, 이렇게. 그러면은 좀 볼륨이 잡혔죠. 이거를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한 세네 번 반복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머리에 나중에 고정이 더잘 되더라고요. 뿌리 볼륨을 더 풍성하게 주고 싶으면은 열을 여기까지 가해주면 돼요. 한번할 때랑 두번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 웨이브가 좀 살면은 더 얼굴이 작아 보여요. 이렇게 달라 있을 때보다 더 세련돼 보이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보다나 고데기로 옆에를 잡아서 다시 한번 웨이브를 줄 거예요. 이게 드라이 때문에 볼륨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맞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만 너무 이렇게 하면 뚝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도 같이 웨이브를 위에서, 여기는 위에부터 이렇게 줘요, 웨이브를. 이 머리랑 이어질 수 있도록. 아니시면은 드라이를 잘 못하겠다 나는, 그러시는 분들은 이 보다나 고데기 봉으로 여기를 잡고 여기 이렇게 열을 가해줘도 볼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그 드라이기로 하는 볼륨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비올 때도 고데기가 안 풀리는 법은
이거예요. 다이렉트 고데기. 제가 제품명은 밑에 더보기란에 오늘 사용했던 빗부터 다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샵 다니면서 했던 고데기예요. 이쪽 볼륨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쪽 볼륨만 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볼륨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고 더 얼굴이 엄청 작아 보여요. 그리고 비와도 절대 안 풀려 고데기가. 저는 이걸 할 때는 지금 이쪽이 되게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이 정도? 자기가 살리고 싶은 곳을 해주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조심. 저 이거 온도는 120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잡아요. 잡는 다음에 이거를 찝어주면은 이렇게 알죠? 뽀글뽀글 돼요. 그리고 여기 한번 저는 여기 귀 위에 여기도 한번 찝어줄게요. 이렇게 짠. 이거 너무 두피 가까이 되면은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봤을 때 좀 볼륨이 아쉬운 부분. 이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이쪽은 볼륨이 좀 살아났죠. 이거는 엄청 세게 짚다 보니까 비가 와도 볼륨이 절대 안 죽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 너무 과하게 하면은 머리가 완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해서 이거는 자기가 몇 번 해보고 이 정도 하면은 되겠구나 라는 걸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보이죠? 여기 볼륨이 엄청 살아난 거. 이렇게 손이 넣으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이렉트를 한 번 더 찝어주고 여기 볼륨이 죽을 때쯤 다시 한번 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짠. 어때요? 이러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헤어 볼륨 비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정말 엄청 간편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고데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여기에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려주시면은 더 지속력이 높아지고 볼륨도 진짜 안 죽어요. 오늘 또 아침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외출을 하고 나와서 볼륨이 얼마나 죽었나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을 다 보거든요. 일일이 요즘 다 댓글 달아주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다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럼 안녕. 짠. 소리는 나왔어요. 오늘 오빠랑 스시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오늘 오마카세를 갈 거예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빠를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오늘 헤어 드라이기 볼륨법을 찍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또 볼륨이 빵빵해요. 아주 빵빵해. 그러면 스시집으로 가볼게요. 늦었어. 아니야, 안 늦었어. 15분인데 지금 13분이야. 점심은 75,000원, 저녁은 14만원이에요. 사장님 조금 표정 이해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비가 많이 보이고요. 위에 소금 살짝 뿌려드릴 테니까 간장 찍지 마시고. 저는 대게살에 아보카도를 올려놓은 거예요. 맛있겠다. 맞아. 오늘 골고루 비벼가지고 위에 올려드리는 김에다가 살짝 넣으시면 됩니다. 성게알, 연알, 참치, 뱃살, 그리고 쌀튀김까지 골고루 비벼주세요. 저희는 먹고 나가볼까요? 아직도 살아있는 머리 볼륨. 저라도 죽지 않는 머리 볼륨법을 지금까지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